안녕하십니까. 63 남전도의 가양식교구 현주봉 집사입니다. 먼저 무수한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제가 가양교구 헌신예배에 간증자로 서게 되어 많은 부담감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이라 생각하며 이 시간을 통하여 지금까지 저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축복과 감사의 제목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경향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부산에 있는 서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엄격한 신앙생활은 저에게 있어 지금의 제 모습을 형성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주일 성수 및 예배생활은 기본이고 누가 봐도 믿음생활이 열심인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는 답답함과 허전함이 자리잡고 있었고 그냥 오랫동안 몸에 배어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1999년 대학을 서울로 오게 되었고 서부교회 전도사님께서 서울에 가면 무조건 경향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권면을 통해 고민 없이 서울로 오자마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향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던 날 저는 교회 안에서 새로운 문화적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라온 서부교회는 강대상을 중심으로 왼편은 남자, 오른편은 여자가 서로 따로 앉아 예배를 드리는 아주 옛날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경향교회는 남녀가 같이 앉아 예배를 드리고 여기저기서 큰 소리로 통성기도를 하며 이전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찬양들까지 20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예배의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로 목사님의 주옥같은 설교 말씀은 저의 미지근한 신앙에 정신이 번쩍나게 하셨고 어린 시절 그냥 막연히 읽던 성경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매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설교 말씀을 통해 깨닫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부모님으로부터 홀로 떨어져 생활하면서 외롭고 힘든 생활로 행여나 방황할지도 모를 시기였지만 경향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매주일 경향에서 드리는 예배와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저의 영육에 큰 힘이 되었고 또한 경향을 통해 만난 SFC는 캠퍼스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해주었으며 그로 인해 미지근했던 저희 믿음과 신앙이 점점 단단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교회 중심의 생활을 통해 교회 봉사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경향에서 접한 예배 생활의 즐거움은 저를 더욱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무엇보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각종 교회 모임과 행사들로 인해 세상 친구들과는 멀어졌지만 그보다 몇 배나 많은 신앙의 친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경향에서 처음 접하게 된 SFC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직분들을 통해 주님의 일에 봉사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대학부 시절 처음 저에게 주어진 취재 부원을 시작으로 취재부장, 전국 SFC 총무, 대학부 부위원장, 청년회 회장 등 점점 더 많은 직분들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어 점점 경향인으로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일 예배에 카메라맨으로 봉사하는 것을 계기로 세계 방송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셨고 그로 인해 현재 방송실 부실장으로 주일 예배 및 각종 주요 행사 때 스위처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전 세계 방송으로 전달하는 복음 선교 사명을 갖고 저의 손을 통해 나가는 예배 모습들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경향의 성도님들이 보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선배님들의 모습을 본받아 경향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일꾼으로 더욱 열심히 헌신하며 봉사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경향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샬롬대학부와 임마누엘 청년회를 거치면서 함께 섬기며 동역한 정지민 집사를 만나게 하시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이신 아버님, 어머님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향 안에서 든든히 성장하고 있는 사랑스러운 아들 시온이와 현재 태중의 아기도 허락하셨습니다. 신혼초부터 교회에서 가까운 가양교구에서 자리잡게 하시어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도록 좋은 담당 목사님과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만나게 하셨고 구역장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잦은 야근과 나태함으로 구역 모임을 못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제 마음이 느슨하게 될세라 남자연합 구역 모임, 구역 야외 모임 등을 통하여 주 안에서의 교제가 넘치게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 가족을 평생 선교 회원으로 허락하시고 교육관 헌금작정을 통하여 저희의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려지게 하시니 매달 감사가 넘칩니다. 저희 가족이 모여 성경을 읽을 때면 아들 시온이의 가진 방해로 그 시간이 길지는 못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의 가정이
올바른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으며 또한 저희 부부가 그랬듯이 시온이와 내년에 태어날 뱃속의 아이도 온전한 믿음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 경향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간증을 준비하며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사용하셔서 은혜받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많은 것들로 채워주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은 모습으로 헌신하며 기도와 봉사로 힘쓸 것을 다짐합니다. 더욱이 금번 공동의회에서 안수집사 피택의 자리에 서도록 해주신 하나님과 당회 그리고 경향의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오직 삶의 목적인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께서 저에게 예비하신 헌신의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